오금 땡겨서 발목 발목 옆차기. No. 안녕하세요, 박성훈 TV의 박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스파이더맨에 대해서 아는 기본적인 수입을 두 가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마시고. 자, 가시죠. 자, 우선은 스파이더 반대에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꼭 그림을 잡아주시고 발을 우리 상대방 이두랑 저랑 사이에 접히는 부분에 알콩이 이제 발바닥 홈에 맞춰질 수 있도록 걸어주시고 골반을 밀어서 적당히 거리를 유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자, 발 하나를 떼서 오금에다 딱 걸어주세요. 그래서 오금에다. 그 다음에 오금 쪽 다리를 땡겨주면서 오금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주세요. 여기 이 발이 발 내려가서 걸고 땡기면서 몸을 옆으로 이러면서 여기 손을 발목 쪽으로 이동시켜주세요. 다시 여기서 여기 찝었던 발이 오금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발을 땡기면서 몸을 옆으로 틀어주세요. 그러면서 잡았던 손이 아래로, 그 다음에 여기 스파이더 가드 반대쪽 발이 상대방 아랫배로 맞춥니다. 그 다음에 걸었던 발이 상대방 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두 발이 한쪽 손 한쪽 다리에 의해서 양쪽 발이 뒤꿈치 못하게 공세됐죠? 이 상태에서 옆차게 하듯이 이 발로 상대방을 밀어줍니다. 그때 그냥 상대방만 넘어가게 하지 말고 요 손을 밧줄처럼 이용하셔가지고 밀면서 쭉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발은 상대방 옆면을 찍어서 그대로 넘어가서 사이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그래서 적당히 공간 유지하시고 스파이더가 돼서 한쪽 발 모금 쪽 땡겨주면서 발목 아래로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 밀어주고 옆으로 틀어주고 계속 넘어갑니다. 사이드 다시 한번요. 여기서 이 발이 모금 땡겨서 발목 옆차기. 자, 자, 근데 요 스윙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이제 눈치를 채고 발을 뒷걸음질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뒷걸음질 칠 때는 그냥 보내주지 마시고 이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동작인데 한번 배워보시죠. 자, 여기서 스파이더가 돼서 걸고 들고 잡고 밀 때 상대방이 눈치를 채면 이 발을 뒤로 이런 식으로 빼겠죠. 그러면 이제 그냥 놔두시면 상대방이 빠져나오겠죠. 그럼 재빨리 발을 바꿔주세요. 여기서 발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발은 바닥을 찝어서 엉덩이를 저쪽 방향으로 틀어주세요. 그러면서 이 발이 발목 쪽으로, 그러면은 아까랑 발 방향은 바뀌었지만 그대로 똑같이 양쪽 발을 발과 손으로 공세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뒤꿈치로 상대방을 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넘어가서 사이드를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자, 여기서 적당히 공간 유지해주시고 하나 찍어서 잡아주고 상대방이 이쪽으로 치면 바꾸고 방향 바꾸고 걸고 밀고 이렇게. 다시. 자, 여기서 걸고 이렇게 하면 방향 밀어주고 넘어가죠. 자, 그래서 오늘은 스파이더 가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익 아주 쉬운 거 두 가지만 더 봤는데요. 왜 호주형이 있느냐? 한쪽아 무서워라. 조금 허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몇 주 동안 못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빨리 나와서 복귀할 수 있게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건 모주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성훈 TV의 박성훈이었습니다. 저는 김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